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배거리 로그인 제주 직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자, 장인정 선수는 어떻게 이제 달력이나 이제 다이어리 같은 것도 준비하셨나요? 아, 2024년 네. 거요? 그렇죠. 네, 당연히 준비해뒀죠. 일단 다이어리는 회사에서 연말마다 챙겨주는 다이어리로 준비됐고 달력도 제가 해마다 구입을 하는 아주 귀여운 굿즈, 네. 캐릭터 굿즈가 있거든요. 그걸로 네. 사서 제 자리에 딱 놔뒀더니 벌써 새해가 된 것 같고 좀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게요. 사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절기들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이 바로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바로 동짓날입니다. 아, 동짓. 동짓날. 예, 보통 이제 동짓날 되면 우리가 팥죽 써 먹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조선시대에는 천분과 지리를 담당하는 그 관상감에서 동짓챙력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관직에 있는 분들이 다시 친지들에게 나눠줬다고 그래요.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보는 달력과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이게 내년 한 해의 농사가 잘 되도록 그 어떤 절기, 적기를 알려주는 굉장히 좀 중요한 책이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사실 12월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시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하고 건강한 계획을 세우는 그런 12월의 마무리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좌형국 리포터와 함께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1년 사이로. 인간 크리스마스. 이야, 이건 뭐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좌들프예요. 저 리본 탔나요? 그래요? 네. 장인정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거예요. 네. 사이즈만큼은 해야죠. 그만큼. 머리띠 느낌 없네요. 오늘은 네. 그냥 이 착장만 봐도 아, 크리스마스 즐기고 왔구나. 스포가 네. 다 되네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인가요? 역시 역시. 요즘 굉장히 또 추워지고 있는데 네.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추운 겨울 정말 더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화면으로 보시죠. 여기 유럽 같아요. 근데 제주에도 저런 곳이 있네요. 말이 필요 없죠. 이렇게 분위기만 봐도 벌써 크리스마스가 온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트리가 있으니까 확실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네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엘, 노엘.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되면 정말 어릴 적 생각도 나고 아빠랑 짜장면 먹은 기억도 나고 돈가스 생각도 나고 너무 추억이잖아요. 이 연말연시 정말 따뜻해지고 싶은 좌선생입니다. 오늘은 산타가 돼가지고 몸매는 좀 비슷하죠? 산타가 돼서 마음의 정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 한번 즐겨볼까요? 여러분 같이 즐겨봐요. 이곳은 365일 내내 설레는 크리스마스가 펼쳐지는 공간인데요. 아니 이 불빛들이 뭔가 크리스마스를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12월 달이 되면 특별한 마켓이 펼쳐집니다. 산타가 왔다면 고향인 줄 알고 착각할 수 있는 이곳은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마켓은 12월 25일까지 펼쳐지는데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마켓과 박물관 모두 무료 입장이니까요. 이곳을 찾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훨씬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다 물건들이 크리스마스를 보여주네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설레는 이곳.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그냥 여기 주변에 어디 갈지 찾아보다가 인터넷에 딱 있길래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아, 지금 어떠세요? 이게 둘러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 있는 거 다 사가고 싶어요. 저도 여기 다 넣고 가고 싶어요. 크리스마스 마켓을 연 이유는 그냥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같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뻐 기다리면서 이렇게
그 우리 제주 소상공인들까지 이렇게 겨울철에는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까지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 크리스마스 마켓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많은 분들이 찾으시기도 하네요. 이곳에서는 독일을 비롯해 다양한 유럽 국가들의 크리스마스 문화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독일에서 사랑받는 와인이죠. 글리바인 뱅쇼도 있더라고요. 뭐 제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Oh, it's our kind of Glühwein. It's a German thing. It's very important to sell on the Christmas market. Everywhere in Germany you visit a Christmas market, there's always hot Glühwein. It's just mulled wine, but it's red wine with spices, with fruits, with everything. It's actually really delicious. Oh, delicious. Really good, really good. You have to drink it hot. 그럼 독일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주세요. 아, 네. 프로 바이낙텐! 프로 바이낙텐! 프로 바이낙텐? 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프로 바이낙텐, 발음이 좋나요? 어, 오케이. 전 세계인에게. 프로 바이낙텐! 메리 크리스마스! 어머, 이게 누구야, 누구야? 웬일이야, 잡증? 오! 뭐야 이 나탈리 왜 여기서 보이는 거야? 아, 네 여기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5년째 지금 와인을 팔고 있잖아요. 와, 5년째 셀러로 하고 있어요. Yes, yes, yes. 오, 좋아. 일단 유럽에 가보신 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데 정말 유럽을 옮겨놓은 것 같다. 근데 사실은 크리스마스 마켓은 기쁜 마음으로 오면 너무나 아름답고 반짝이지만 와서 차 막히네, 별거 없네 이러면 너무 재미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도민들뿐만 아니라 해외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찾으시는 전국에서 진짜 거의 뭐 유일무이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바이브는 이렇게 낼 수가 없거든요. 아주 멋진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네. 아우 즐거운 시간이 되겠네요. 다들 소중한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이곳에서 미리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계셨는데요. 이분들을 보고 있다 보니 저도 문득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디 가신 거예요? 네, 또 특별한 곳을 또 찾아갔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제가 이렇게 좀 나눔을 좀 해보고 싶고 소중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뭘 좀 갖다 주고 싶은데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이곳으로. 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휘낭시에 같은 경우는 태운 버터를 먼저 태워줘야 돼가지고 여기다가 먼저 태워줄게요. 와, 나 이런 거 정말 해보고 싶었어. 네. 그냥 휘낭시에 아니죠. 떡 휘낭시에랍니다. 쫀득쫀득한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쌀로 만들어 몸에도 좋은 떡 휘낭시에 제가 직접 만들어봤답니다. 이제 이쁘게 꾸며주는 일만 남았는데요. 아, 이거 쉽지 않네. 아, 쉽지 않네. 쉽지 않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하트도 그려보았답니다. 하트가 좋겠죠? 우리가 보통 떡하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간식이라고만 생각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떡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해보니까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디자인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 예쁘네요. 이게 떡이에요, 떡. 어? 그래요? 예. 케이크가 아니었어요? 예, 쌀로 만든 떡 디저트입니다. 우와. 오. 와, 처음에 반죽하고 버터를 녹이고 막 이렇게 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저희가 만든 디저트예요. 이쁘죠? 부럽네. 그래? 누구한테 줄까? 우리 아이들한테 줄까? 어머니한테 줄까? 이거 마셔. 달려 먹겠습니다. 같이 달려. 기다려. 정성스럽게 만든 떡을 들고 제가 찾은 이곳은 한림초등학교. 왜 목요? 한림초등학교. 와, 목요로. 우리 씨름부. 씨름부. 그렇죠. 오. 디저트를 가지고 우리 후배들에게 재미를 주도록 할게요. 벌써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산타 크로스 몸매는 비슷하죠? 가볼까요? 좋아 산타 출동. 아 우리 선배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이야. 선배님 보니까 좋아요. 오면 소리 질러. 바로 씨름부 후배들을 찾아왔습니다. 제 후배들답게 떡 선물을 아주 반기더라고요. 선물을 쓸 때 저도 설레요. 여러분들 하나씩. 이거 진짜 달콤하고 이거 부드러우니까
부드러운 빵이랑 진짜 달콤한 초콜릿 진짜 잘 어울려요. 오, 초콜릿을 원래 좋아하시나요? 네. 초콜릿을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해갖고 뭐 초콜릿 들어간 거를 진짜로 좋아해서 많이 먹는데 이거는 이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안녕 주현아. 네? 오 반갑다. 네? 저 선배님 본 적 있지? 네. 우리 어디서 봤지? 자 선생님 가게요. 자 선생님 가게에서 봤어? 우리 씨름했던 주현이 아니야? 자 선생님이랑 씨름했었지 얼마 전에. 네. 내가 놀이기구 태워줬지. 지난번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에서 호기롭게 저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친구랍니다. 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이거는 인절미 맛이 났어요. 인절미 맛이 났다고? 우와, 다른 애들은 빵 같다고 그러는데 떡 맛이 났구나, 떡을 느꼈구나. 이거는 떡 맛이 났어. 이야, 장금이네, 장금이야. 오, 미래의 먹방러였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쁘게 잘 먹고 있고. 어쨌든 맛이 좋아요? 네! 행복해요? 예! 선배님이 너희들에게 직접 이렇게 디저트를 만들고 왔는데 그래도 크리스마스 하면 이렇게 또 카드도 주고 이런 게 또 있잖아. 너희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단다. 간식도 좋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가는 길에 몰래 편지도 썼답니다. 씨름부 후배들에게 산타를 믿은 나이는 아니겠지만 오늘은 형아가 믿음직한 산타가 되어 선물을 줄게. 메리 성탄. 예쁘게 커주렴. I love you. I love you. 네,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소중한 분들과 마음을 나누면 굉장히 따뜻한 연말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자,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잘 보내세요. 네, 정말 훈훈한 어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충분히 내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좋은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왔습니다. 부러웠어요. 요즘에 정말 이렇게 따뜻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좀 추워도. 그래요. 네. 요즘은 정말 따뜻한 소식들도 참 많이 들려오는 게 봉사 소식이라던가 네. 다양한 기부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고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린이집 친구들이요. 이 도둑을 잡아줘서 고맙다고 파출소에다가 대형 트리 편지랑 뭐 여러 가지 간식들을 선물로 보내는 네. 이런 아주 귀엽고 따뜻한 소식도 많이 전해오더라고요. 네, 우리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봉사의 정신을 벌써 깨우쳤네요. 네. 제가 또 반성이 되는데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떡 케이크를 이렇게 떡 디저트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져갔잖아요. 네. 제가 좀 요즘에 좀 덜 먹어서 그런 디저트를 굉장히 먹고 싶었는데 욕심이 좀 났는데 참았어요. 아니, 살짝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빼놨는데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걸 보니까 네. 안 되겠더라고. 다시 줬어요? 숨겨놓은 거? 숨겨놓은 거 싹 빼가지고 다 먹어라, 다 먹어라. 너무 기분 좋고 마음이 네. 풍성해지고 왔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자영국 씨가 이렇게 함께 나누는 모습 보고 또 크리스마스 마켓 가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이렇게 띄우는 거 보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렇게 즐겁지만 우리 가족과 함께 또 우리 이웃들도 이 연말연시 정말 훈훈하고 따뜻하게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 이웃들과 함께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따뜻하게 함께 보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좋은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번에는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이죠. 정정우 리포터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제주 삼촌들의 행복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코너 속의 작은 코너. 네. 종우를 빌려줘. 종우를 네. 빌려줘. 세 번째 이야기를 담아와봤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저도 한번 빌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줄 서야 돼. 네, 줄 서야 돼. 지금 예약 안 돼요? 웨이팅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약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 됩니다. 웨이팅까지? 네. 요 앞에 못 보셨어요? 키오스크 있는 거. 눌러야 돼요? 웨이팅 필요해요, 지금. 네. 여기저기서 이 종우를 빌려줘가 네. 한간에 되게 조금 뭔가 좀 인기 몰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쉽지 않네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당백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요. 맞아. 힘들겠지만 그래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걸 제가 다 대신 해결해 드리기 네.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어디로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오셨을까? 자, 오늘 세 번째 의뢰인을 통해서 네. 저의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워졌다고요? 궁금하시죠? 네. 저의 세 번째 의뢰인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종우를 빌려줘.
이번엔 제주시 칠성로를 찾아갔습니다. 예스 낭만이 나네. 여기가 또 젊음의 거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 전 여친들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 아니고요. 무서구만. 아, 좀 가고 볼 텐데. 아, 괜찮나? 아, 여기였어. 아, 설레네. 설레는 마음으로 찾은 곳은 바로 미용 학원입니다. 어, 잠시만요. 뷰티 아카데미?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계셨구나. 네. 딱 보니까 오늘 저에게 이 종호를 빌려줘 의뢰하신 의뢰인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뷰티 아카데미에서 할 일 많을 것 같긴 한데. 다양한 분야의 전문 미용인을 육성하는 이곳에서 왜 저를 불렀을까요? 너무 다양한데. 야, 내가 뭘 도와드려야 되지? 최근 가장 핫한 미용 분야가 바로 왁싱인데요. 첫 번째 의뢰는 왁싱 꿈나무들의 실습 모델 되기. 아~ 모델 역할을. 자, 정확히 어떤 부분이 필요하신지 모델. 예,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네. 아, 원장님의 이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방송 최초 공개. 최초 공개. 네. 아마 왁싱하는 프로그램은 아마 처음이죠. 네, 맞네요. 최초 공개. 좋습니다. 최초 공개. 오늘 필요한 왁싱 부위는. 네, 팔과 다리입니다. 팔과 다리. 네. 아... 두 분이 필요하세요. 아, 그래요? 네. 아... 두 분. 네. 아유, 그 정도는 뭐 대충 길 가다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아, 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미션 수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의 부름을 받고 네. 냉큼 달려왔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뭔가 들어보니까 애로사항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모델 구하는 게 조금 힘들고요. 이제 남자분들이 모델로 많이 와주시면은 이제 수강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시간대가 평일 낮 시간대다 보니까 구하기가 좀 힘들죠. 아, 맞아요. 이 수강생분들이 연습하기 위해선 실전 모델이 필요한 건데. 네. 털이 좀 많은 모델이 좋을 텐데. 매년 수강생이 늘고 있는 왁싱 분야. 하지만 남자 실습생을 찾기가 힘들어서 매번 선생님들의 애가 탄다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털쟁이들한테 털쟁이들. 조은 씨 말고 다른 분이 더 필요한 그럼요. 거죠? 그럼요. 저의 채모도 드리겠지만 네. 항상 이렇게 주변에 네. 연락을 해야 되네요. 그럼요. 이 선생님들의 고충 알겠어요. 이 시간에 전화들을 받기가 힘들다. 네. 네. 왔다. 어, 잘 지냈지? 아, 네요. 잘 지냈죠. 요즘 털 좀 안녕해? 계속 안녕하죠. 직모야, 곱슬이야? 저 완전 직모라서 그냥 삐죽삐죽해요. 직모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좋아요? 어머. 왜냐면 그 결을 레벨 1 단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곱슬이 힘들거든요. 이야, 내 동생. 바로 달려왔어요? 일단은 인사나오면 달려왔습니다. 털부터 확인하자. 잠깐만. 인사보다 털부터 안녕해. 어째 털은 안녕해? 보자. 야, 됐다. 선생님 아까 직모를 보냈는데, 보자. 어휴, 뭐 무슨 옷에도 털을, 털을 붙이고 왔어, 무슨. 잘 지냈지? 잘 지냈어. 자, 오늘 형이랑 같이 그 새로운 세계로 가보자고. 왁싱을 위해 먼저 옷을 갈아입고 실습 준비 완료!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2, 3일 동안에 네. 결 정리를 잘 하면서 전처리를 처음 하는 왁싱이라 많이 떨렸는데요. 손 잡고 있어. 우리 선생님은 지금 제가 몇 번째 실습이신가요? 두 번째요? 제가 저분의 인생의 두 번째 모델인 거예요. 영광이네요. 제가 두 번째. 잠깐만, 저기 선생님은요? 두 번째예요? 두 분이 같이. 그럼 저기 선생님들은요? 그래서 오늘 조금 힘든. 네. 아, 잠깐만 주시. 어, 영광. 저 아까 하나 둘 셋을 여치고. 참 좋겠다. 분명 예고하고 보여주시려 했는데 스스로시더라고. 두 번째라서 그래요. 와, 근데 한 분이 봐봐요. 아, 잠깐만. 우리 옆에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 아직까지 그 시동을 좀 안 걸고 계신 것 같은데. 어, 여기 이미 지금 한쪽을. 얘가 말이 없어요. 기절한 게 아니지. 보통을 잘해. 눈이
뼈가 촉촉해져가지고. 우리는 이제 우정 반지 대신에 이제 우정 왁싱을 한 거야. 네, 하나, 둘, 셋. 아씨. 주혁아, 오늘은 유독 너와의 추억들이 떠오르는 날이구나. 아마 오늘의 고통 또한 우리네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될 거야. 진짜 고생 많으시네요. 아, 저의 의미인을 위해서라면 소중한 추억이 될 거라 생각한다. 형 마음 알지? 지금 앞으로도 왁싱 모델을 계속 필요하겠네요. 제가 그 명부를 전달해드리고 왔어요. 선생님들이요? 선생님들이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사용하시라고. 정말 미혼 꿈나무들을 위한 희생. 네. 예, 고이 고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정말요. 자, 형이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하는 거야. 자, 자 이번에 몇 회 할까? 둘이에요, 둘. 자, 우리도 한 번 더. 아, 나만 하지 마. 이제 바꿔서 한번. 이제 제 차례죠. 아, 형을 사랑하는 만큼 당겨줘. 바꿔서. 아, 바꿔서 한번. 갑니다. 아, 살짝 약한 것 같은데. 아, 나 많이 사랑하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생애 첫 우리의 다리 왁싱을 무사히 마쳤는데요. 아~ 어머. 잡는 자에게는 털이 없나니 깨끗하게 같아요. 미션 클리어. 아, 오일 발랐나 봐.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머님이세요? 어머님? 아이의 네. 아이의 머리를 직접 자르고 싶다고 해서 네. 그래서 진짜 어머니가 여기서 네. 커트 수업을 받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늦은 나이에 도전하는 수강생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신 원장님. 어때요, 원장님? 이벤트 하면 또 정정우 아니겠습니까? 원장님께서 직접 손글씨로 응원의 메시지도 적어주셨는데요. 이제 그 주인공을 찾아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들 반응이 네. 다들 놀란 거 아니에요? 선물 드리러 왔는데 반응이 너무 안 좋은데 이거. 반응이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 나봐요 일단. 가장 좋은 선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벤트는 바로 어머 스케치북 고백. 저 모래가 육성으로 나가네요 저기. 빠빠바바바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나라나라나 남. 이럴 때 박수 한번 나가야죠. 행복해하는 모습 보이시죠? 맞아요. 자, 네. 이 선물 왜 준비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미션도 완료. 마지막 미션, 데스크 나경쌤의 서류 정리까지 무사히 마치면서 조우를 빌려줘! 오늘의 미션도 모두 끝났습니다. 원장님, 네. 자, 저에게 오늘 내려주셨던 의뢰 결과 보고 순간입니다. 첫 번째, 네. 오늘 그 실습 모델을 필요로 하신다 하셔가지고 한 분이 오셨고 더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희 제작진 중에 한 분을 네. 현장에서 네. 네. 여러 선생님들의 지목을 받은 분께 지목을 그분들이 원하는 맞춤형 모델을 제가 박기룡 PD 모델분도 그렇고 네. 학생분도 그렇고 서로가 만족도 네. 네. 너무 좋았겠어요. 선생님들 더 좋아하셨어요. 아, 네. 네. 두 번째 미션도 제가 네. 완벽하게 클리어해드렸고요. 네. 네. 세 번째 의뢰했던 선물 전달하는 거 네. 네. 그거는 또 제가 더 전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 한마디에 모든 네. 게. 네. 종우를 빌려줘. 오늘도 해피엔딩. 네, 정종우 리포터의
이 첫 모델 도전기 잘 봤습니다. 저는 모델이라고 해서 좀 네. 패션 모델 생각을 했는데 아, 저도 워킹 연습을 하고 왔는데 네, 네. 왁싱 모델로 일단 데뷔를 하셨어요. 갔다 와 보니까 네, 네. 저분들의 고충도 고충이었지만 네. 아니, 서로가 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어. 근데 함께 해보시는 차원에서는 이게 수강생들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네. 이게 도전하는 우리 미용 꿈나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델 활동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자, 특히나 그 수강생분들 경우에 이 사랑의 열매 기관을 통해서 경력 단절 여성분들 있죠. 네, 네. 그분들이 뭐 재취업이나 교육을 받으려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물론 아까 영상에도 보셨겠지만은 뭐 왁싱뿐만 아니라 네. 헤어, 메이크업, 피부 미용, 네일 아트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널려 있습니다. 하긴 요즘에 또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K-뷰티가 워낙 각광을 받고 있고 맞아요. 자신을 가꾸려는 여성분들 뭐 당연하고요. 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요즘은 자신을 가꾸는데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야로 창업하시는 분들, 도전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꿀팁을 드리자면 네. 네일 배움 카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일 손톱이요? 뭐죠 그게? 자,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일부 국비 지원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네. 뭐 아까 같은 헤어, 메이크업, 피부 미용도 있겠지만 뭐 전산, 회계, 기계, 전기 거기다가 외국어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직업훈련 포털을 검색하셔가지고 아, 내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지 확인 후에 네. 지원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서로가 좀 풍성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사실 내년 계획 세우시면서 새로운 공부와 또 새로운 목표로 도전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앞서 우리 정정우 리포터가 얘기한 그런 네일 배움 카드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뭔가 좀 더 내년에 더 역동적인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시원해요. 아, 시원해요? 예. 네, 이번 코너는 제주 MBC 라디오,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 전망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슈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시사 전망대 시작합니다. 오늘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민의총의 김동현 이사장 두 분께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예고를 해드리기로 교육 관련 주제 일부에서 다뤄보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네. 일단 두 분 고등학교 나오신 기억이 언제쯤이죠? 가물가물합니다. 제 후배예요. 아, 후배. 같은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예. 오늘 주제가 지금 제주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성화고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할 것인지에 논의하는 이제 수기 절차가 진행될 건데 최근에 이 제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특성화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들이 좀 논의가 네, 많이 그렇죠. 되고 있나 봐요. 네. 시대의 그 흐름상. 특성화고를 만들어놨더니 이제 특성화고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가 입시 위주의 교육이잖아요. 예, 예. 대학 진학률이라든지 어느 대학에 진학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특성화고나 일반고나 모두 동일하게 그런 쪽의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특성화고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신제 좀 특히 서부권에 이제 일반고가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어떤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예. 우리 교육의 어떤 장기적인 방향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게 사회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필요한 게 분명히 맞긴 맞는데 네. 지금 특성화고를 가동하다도 입시 공부를 하고 있는 현실, 그래서 대학을 가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이 현실에 맞춰서 이 특성화고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 아마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 자체에서 예. 특성화고등학교가 정말 특성화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의 측면에서는 그걸 제가 반박하기가 좀 어렵다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타결할 수 있겠는가? 예. 타개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 고등학교 교육 과정과 대학의 학점을 연결시키는 것. 아,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농업고등학교의 특성을 갖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농업 관련 학과에 지원했을 때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의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먼저 결정해서 장래를 이렇게 그 준비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예. 지금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입시라는 측면에서 다소 불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 진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대학을 조기에 졸업할 수 있다는 그 강점 강점을 그렇게 좀 이렇게 서로 보완하고 상쇄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특성화 고등학교가 입시라는 측면에서도 뒤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예. 그렇게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접근해봤습니다. 다양성 뭐 이런 측면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예. 이제 제주에서의 고교 진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일반고를 진학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이건 자기 인생에서 첫 번째 실패로 각인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이게 압박감들이 상당히 예. 커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그대로 놔둘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성적에 따른 우열에 따라서 인문계를 못 가니까 특성화고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예. 일반고와 특성화고가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상당히 큰 문제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제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양한 교육, 뭐 뷰티라든지 이런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그냥 무위로 돌릴 수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되게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이게 이거잖아요. 일반고를 신설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걸 바꾸자. 예. 그렇죠. 야, 이런 식의 방향은 상당히 좀 곤란하다는 거죠. 자, 그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사실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전임 이성문 교육감 네. 때도 이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접근을 했었냐면은 일반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 그러니까 제주고등학교 놔두고 일반고등학교를 신설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당시에 제주고등학교 총동문회가 굉장히 크게 반대를 네네. 했었습니다. 하나는 상실감. 왜냐하면 그 많은 분들께서 교육부지로서 제공을 하고 그걸 이제 교육부지로 쓰기 위해서 제주고를 신설을 하면서 교육부에다가 기증을 한 건데 그걸 왜 마음대로 쓰느냐. 그거 하나가 있었고 아니 지금 제주고등학교를 갖다가 전환을 시키면 되는데 굳이 왜 거기다 신설을 하느냐. 그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동문들이 굉장히 이 부분을 원하는 것 같아요. 물론 동문들은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저는 그 방향성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다 진학하는 게 아니라 예.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흔히 교육을 100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예. 이런 장기적인 관점도 필요한 것이지 지금 현실적인 수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실 일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냐면 예. 학생들한테 가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이제 서열화를 했을 때 예, 예. 상위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왜 조성이 되었는가를 예. 얘기하는 그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예. 일본에는 과거 제도가 없다. 우리나라에는 과거 제도가 있다. 그 차이를 가지고 설명한 글이었어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아 이게 재밌는 게요. 고려 광종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과거 제도가. 그렇죠. 그리고 동아시아 3국에 이 과거 제도가 있었답니다. 중국, 예. 우리나라, 베트남. 예. 근데 이 세 나라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그 문제들이 지금 있다고 하니 뿌리를 그쪽에서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방식인 예. 것 같고 결국은 교육이 자식의 미래를 좌우한다라는 그 신념을 갖게 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인문계 실업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열화를 자꾸 만들어왔던 네, 그렇죠. 그게 좀 우리 사회 분위기였던 거잖아요. 네, 특성화도 일반계를 하게 되면 소위 말하면 서열이 아니라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우연적인 선택에 좌우되는 예, 거잖아요. 뭐 1순위, 2순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서열 제도가 깨지지 않을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일부 타당한데 그렇게 되면 예. 모든 학생들이 다 대학을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예. 만약에 그 일반고로 전환했을 경우에 그 일반고 내에 그런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은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애들이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에 대한 선택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몇 년이 됐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가 사실은 직업 교육의 측면에서 예. 다른 그 교육 기관보다는 훨씬 강화된 그 커리큘럼을 갖고 있어요. 그럼요. 예. 그러면 사회에 이미 진출한 사람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수산업에 종사하고 싶다. 그럼 수산업을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가 이미 사회에 진출해서 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특성을 갖고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는 그 분야, 예. 그 분야에 20대 후반, 30대 중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계속 교육을 받는 걸 보면 애초에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겠느냐. 예, 예, 예.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를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평생교육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교육기관으로서 다시 한번 그 리셋을 한번 시켜보는 것. 그렇게 한번 접근하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진짜 꽤 오래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또 하고 싶네요. 참 우리나라에서 교육 문제에 손대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아유, 그러니까 현실에서 예, 예. 조금씩 수정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던 사실 이 사회의 좀 근본적인 부분을 바꿔야지 교육도 바뀐다는 인식들이 있는 건데 그게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저희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서 얘기된 제주고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가 깊은 학교이기도 하잖아요. 뭐 116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인 만큼 정말 민주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학교의 미래를 위해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좋은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이제 어느덧 마지막 순서인데요. 문화 코너죠. 네. 근데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요. 네.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뭐예요? 네, 우리들의 도민 리포터 기억하시나요? 돌아왔습니다. 도민 리포터가. 와! 아, 저는 도민 리포터들 올 때마다 그 정말 끼도 많으시고 재능도 많으신 분들이 함께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이 도민 대표 프로그램이구나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됐는데 앞으로 이 도민 리포터의 활약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다시 찾아온 이 반가운 도민 리포터가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 주었을지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더 멋지잖아요. 오늘도 민 리포터 나야나 이 말을 훔칠 사람 나야나 안녕하세요. 오늘의 도민 리포터 박은주입니다. 네, 저는 작년에 도민 배우로 참여한 적이 있었고요. 오늘은 제가 도민 리포터로 여러분께 문화 소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혜는 후보에 아, 이분이셨군요. 네, 부신부, 부신부. 네, 그러게요. 나요? 같이 쓰면 안 될까요? 아, 네. 요즘 날씨 너무 추우시죠? 저는 요즘 같은 때에 뜨끈한 국수 한 그릇이 생각이 나던데요. 이번에 연말을 맞이해서 제주연극협회에서 춘인의 국수라는 연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연습 현장을 지금 제가 급습하려고 하거든요.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따라오세요. 어, 너무 잘하세요. 진짜요. 말아주세요. 이런 별을 붙여 내 가슴에 사랑을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안녕하세요. 박은주. 박은주. 언니입니다. 저 오늘 로그인 제주 도민 리포터 박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꽃뿌리는 별로라고 100번을 말해. 제가 막걸리 마시는 데 갔어. 에이, 오늘 노래 한 곡 먹을 때마다 이명 내려와. 제주 소재 창작 개발 공연은요, 제주 문화나 제주에 또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 이런 그분들의 이야기를 발굴해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도민들한테 선보이는 이런 사업인데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리고 제주 소재다 그러니까 제주어, 제주 신화 뭐 이런 관련돼서 많이 왔는데 그중에서 어쩌면 우리 생활하고 너무 밀접해 있는 고기국수,
고기국수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떤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고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번에 연극으로 해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다들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이 마음 올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노래를 사랑하고 노래를 통해서 자기 어떤 그 개인적인 고민이라든가 그 슬픔, 번뇌 이런 것들을 잊으려고 노래를 하고 있고 가수 지망생이죠. 아, 가수 지망생이 아니고 카수 지망생. 카수. 예예 예. 예, 예. 저는 카수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 카수 지망생. 카수 지망생인데도 정말 가수처럼 노래를 정말 잘. 아니 그건 연기죠. 아, 연기로 배우기 노래를 잘 때문에 노래도 연기입니다. 아. 노래 연기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불러줘야 되고 실제처럼 불러줘야 되고.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역을 맡았어요. 참고로 좀 한 5살이 어려진 거거든요. 네, 너무 좋고요. 레지던트 출신 해녀 역할을 맡아서 이제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좀 극복하고자 또 어머니를 이해해보고자 매일매일 바다에 나가서 물질을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 이 두 분이 이제 부녀관계시군요. 빙떡의 참맛은 슴슴함인거라 아, 간이 새지 않은 한 심심한 거죠. 아,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그러게요. 이 짭조름한 풍미가 이 신옥돔 하고 곁들이면 아주 궁합이 그만인 거죠. 안녕하세요. 춘일의 국수에서 용담 역을 맡은 김희영이라고 합니다. 예. 아, 조금 더 세게 박수 쳐주면 안 될까요? 분위기가 너무... 주연 배우시기 때문에. 모자라, 모자라. 무슨 소리야. 너한테서는 어떤 냄새가 나? 아주 좋은 향기가 나. 오, 느끼하잖아. 잠깐만요. 아, 네. 저 정신력을 맡은 문재용이라고 합니다. 아, 네. 되게 부담스럽고 좋네요. 연기니까. 아, 방금 정신이를 연기해 주신 건가요? 네, 그 극 중에 있는 대사를 한 건데 네. 저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여자애랑 대화할 때 저희 진심이 드러나는 부분을 연기해봤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아까 이게 정신 역할이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 여자분도 등장을 하시나요? 등장을 하는데. 그럼 그 배우분은 지금 혹시 어디 계신 거예요? 오늘 올 때가 됐는데요. 아, 배우가 또 계신 거예요? 아까 화장실에 계셨던 그분인가? 잠시만요. 그럼 제가 데리러 갔다 올게요. 잠시만요. 아, 예. 예. 어쩌고 하죠? 어? 이게 누구야? 김영미가 낳은 나중에 세계를 놀라게 할 소설가 선생 아니야? 아, 뭐래. 헛소리 좀 그만해. 야,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너네 집도 아니면서 왜 자꾸 드나들어? 그러게. 근데 어떻게 대사를 봐? 그러게요. 제가 이 대사를 어떻게 알죠? 신기해. 짜잔! 저는 바로 정식이가 사랑하는 구지연 역을 맡은 박은주라고 합니다. 이게 주인공이네, 지금? 그런가 봐요. 아니, 도미니 포터가 아, 지금 연극 주인공이에요? 완전히 숨겨져 있었네요. 아, 저게 나와 있군요. 엄마, 안 돼? 아, 니네 집도 아닌데 왜 오냐고. 가지고 다 가주셔가지고 겨우 그렇게 살고 있어. 그 진짜 너 그렇게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래? 아니, 이 옷도 좀 보세요, 근데. 어제 장에서는 특산물을 발견 못했는데. 아마 우리 제주도 그러면 신화의 섬이니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우리 제주도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 양식에 보면 굉장히 그 신화 속의 이야기들이 많이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도 문전제를 지내는 이유가 왜 문전제를 지내게 되는지 이런 게 전부 다 신화 속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작품이 또 김영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김영리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괴뇌귀도 이야기
백주도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또 김영희에 사는 사람들 생활 양식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특히 춘일의 국수가 그 김영리에서 예, 운영되고 있는 식당이기 때문에 아마 또 제주 신화 이런 것들이 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 엄청 많아요! 내가 안 먹었다니까! 잘됐다! 어이구 오랜만에 막걸리 먹었더니 빙 도는 게... 야, 뭐 먹을 거 좀 더 없냐? 야, 이게 어디서 온 누구시오? 궁금해 하는 것 같으니 내 소개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구만.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대배우 박은주 씨? 네. 여기 웬일이야? 네. 방금 정체를 말씀을 하려고 하시던 찰나인데 정체를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 제주도에 통당 본향당에 모시고 있는 백주또와 소천국의 여섯 번째 아들인 베네기또라고 하는 그 인물이라고 우기는 아, 네. 이 신화 속에서 튀어나왔다고 주장하시는 인물을 맡으신 거네요. 튀어나왔다기보다는 그냥 걸어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고 두 발로 걸어 나오신 네, 굴에서 베네기 굴에서 네. 네. 그래서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이게 춘인의 국수에 온 그 이야기. 그렇게 중요한 키를 쥐고 계신 우리 배우님의 얼굴을 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마스크 살짝만 내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럴까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네. 궁금한 것은 공연장에 오셔가지고 직접 확인하시면 더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오십시오. 네. 들어와. 12월 28, 29, 목, 금요일. 오후 7시 30, 31, 토, 일 오후 4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비인극장에 오시면 연극 춘인의 국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극도 사세요. 네. 반가운 도민 리포터 오랜만이라서 네. 활기가 도는 것 같은데 반전이 숨어 있었어요. 극중의 주인공이었다니 우리 도민 리포터가. 네. 아 근데 사실 제주에서 뭐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 보기 어렵다고 하신 분들 많은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들의 실력이 정말 출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만나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아까 그 무대에서 연극 무대에서 밝혀지지 않은 또 하나의 반전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게 사전 예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예약을 하시고 극장을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리고 알고 계시죠? 이 로그인 제주의 도민 리포터는 시청하고 네.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거.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로그인 제주의 문을 똑똑 두드려주세요. 클릭 해주세요. 네. 네, 이제 점점 추워지는 12월이 되면서 건강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12월에 감기와 독감 환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독감 예방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 또 어르신들,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안에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독감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위생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손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실내에서 조금은 춥더라도 짧게나마 환기를 시켜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매일 운동하는 거 잊지 마시고 모두 건강한 겨울철 보내시면 좋겠네요. 네. 자, 얼마 남지 않은 12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랑도 나누시고 또 건강한 계획도 세우시면서 12월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